지금 제가 제 손에다가 네. 이렇게 문제를 넣어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거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실제 모발을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다가 제가 발라볼게요. 쭉쭉쭉. 오. 지금 나와요. 착색되는 거 보이시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특허받은 특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걷어줘 보세요. 이렇게 뒤에 안 묻어났을 것 같아요. 묻어나질 않아요. 이래요. 두피에. 그러니까 두피에 안 묻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두피에 묻는 걱정을 좀 내려놓고 쓰실 수 있는 그쵸?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네.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요, 고객님. 그래서 시간 38분 정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쵸? 이게 어떻게 약간 틴트라는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뽀얗게 이렇게 약간 좀 물들이는 느낌. 치자 추출물, 동백나무 씨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 흑삼 추출물. 자연유래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자 네. 이게 얼마나 몇 시간이나 되느냐. 50시간 지속력의 도움. 광채도 광채인데 네. 커버. 아니 이 하얀 머리가 까맣게 바뀌었는데 이 까만 머리가 네. 얼마나 가요? 한 번 칠하면 얼마나 가요? 이걸 지금 아무리 개인차 있습니다만 네. 50시간 지속력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땀나잖아요. 여름에 샴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10회 모발 착색도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거고요. 심지어 모발 워터프루프 효과까지에도 도움을 그쵸? 드릴 테니까 네. 이러한 결과치가 있는 상품을 여러분 만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고객님. 네. 피부에 대한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어요. 파라벤이나 인공향료, 파라벤 7가지 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튜디오에 지금 이성미 씨를 보셨고 네. 50시간 한 번 싹 칠했는데 50시간 모발 광채 지속력의 도움, 모발 커버 지속력의 도움. 우리 모델분들 먼저 좀 공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먼저 보여주실까요? 우리 남성분께서 먼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에 지금 딱 차고 계시는데요. 40대요?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줘보세요. 남성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 남자들 아니, 손이 둔해가지고 되게 젊어서부터 네. 이게 세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염색을 자주 했는데 근데 또 요즘 뭐 갑자기 탈모가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염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네. 이 제품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다고. 아니 남성분들이 은근히 커트하러 가는 거랑 염색이랑 조금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 귀찮아요. 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근데 어머. 결혼식장 어머 벌써 어머. 너무 잘하신다. 아니 헤어라인. 지금 거의 얼굴 이제 요령이 생기시면 고객님 딱 직각으로 세워서 쓰시게 되니까 거의 묻어날 일 없게끔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신발장에 놓거나 엘리베이터 네. 거울 보면서도 쓱쓱하시고 끝! 이분이 흰머리가 있었었나? 자, 정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원래 흰머리 있었다는 증거 큐! 와. 완전 달라요. 다른 사람. 그쵸? 이미지가 달라. 나이가 달라. 머리 한번 그러니까. 새겨봐주세요. 새치가 지금 까맣게 달라진 느낌 나실 거 고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보이시죠? 이 정도로 이야. 커버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지금 50시간이라는 그 지속적인 우와. 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네. 아니 지금 이틀 넘어가는 동안 저렇게 지금 새치 커버가 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쵸? 너무 간편한데. 그렇죠. 네. 두 번째 서른의 나이세요. 우리 여성분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해 주셔도 돼요. 나이가 딱 60이시더라고요. 아마 올해 환갑잔치 안 하실걸요. 요즘에 잔치가 웬 말입니까? 그럼요. 웃음이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요즘에는 뭐 나이 60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고객님. 흰머리가 있으면 60보다 더 들어 보일 때가 속상해요. 있어요. 너무 새치가 속상해. 있으면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거를 감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 흰머리 있고 없고가 앞자리 나이대가 확 달라져.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요. 거. 아니 근데 얼굴에 이제 보세요. 딱 직각으로 세워서 하시면 얼굴 헤어라인 쪽에 거의 묻어나지 않아요, 고객님. 그리고 만약에 묻어나면 그냥 물티슈로 살짝 바로는 닦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쓱쓱쓱쓱 벌써 거의 다 됐어. 지금 컬러를 다크브라운 컬러 쓰고 계시거든요. 다크브라운 컬러로 벌써 끝. 아니, 앞쪽에 히끗히끗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아, 좋습니다. 순식간에 끝났어요. 끝! 네. 자, 그럼 원래 흰머리가 얼마나 있으셨지, 이분이?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 저게 사람, 정말, 네. 저, 고개 한번 넘어가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하얗게 반짝반짝이는 게. 그러니까. 네. 거의 지금 없어요, 고객님. 저게 염색하기도 애매하고, 시간 내서 가가지고 미용실에서 돈 쓰기도 아깝고. Don't lose your temper so quickly.
가능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는 건가? 제 이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치가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예. 거기 싹싹 나는 부분만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예. 할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염색을 하자니 애매하고 또 안 하자니 흰머리가 눈에 거슬리고 새치가 거슬리고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염색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조저도 아닌 분들은 정말 얘가 예술이에요. 네. 간편하게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신기하다. 아주 짧고 가볍잖아요. 네. 근데 얘가 용량이 무심 못하는 용량이에요. 얘가 한번 내가 쓰니까 저는 한 두 달 정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간편하니까 그냥 화장 가방에다 해가지고 그냥 쓱쓱쓱쓱 문지른단 말이에요. 네. 새치가 보이면 그냥 문질러 주시면 그냥 머릿결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오? 내가 분명히 새치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 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쵸. 여자들은 흰머리가 생기면 내가 이게 다 고생해서 그렇고 내가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 커버하세요. 네. 그래서 젊게 즐겁게 사시는 것도 사실은 사는 요령이고 즐거움이에요. 아니 그럼 네.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립글로스, 뭐 립스틱처럼이나 생각해봤을 때 밥을 먹어도 아무리 립 틴트라고 해도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의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한번 쓱 한번 또 입을 바르는데 그쵸.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50시간을 에? 간다는 50시간이요? 거죠. 그러면은 48시간이 있으니까 이틀하고도 더 간대는데 보통 에. 이틀 동안 머리 안 감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한번 머리 감으시잖아요. 그런데 얘가 좋은 거는요.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면은 착색이 돼서 딱 달라붙어요. 네. 그러니까 염색하는 거를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하셨다면 좀 더 길게 해서 한 40일 정도 있다가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해서 50일 정도 하실 수 있게 네. 얘가 그러니까 효자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흰머리 있다고 새치 있다고 나이 들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속상해 열받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라주셔서 젊게 사세요. 어리게 사세요. 그리고 나이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세요. 맞아요. 네. 50시간 지속력, 모발 네. 커버 지속력의 도움, 모발 네. 광채 지속력의 도움, 모발 가지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하루 지나 50시간? 세수하고 머리 감고 또 지나 네. 이게 실사용 환경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지만 이 흰머리가 여기 조금 눈에 되게 거슬거슬한데 요거 때문에 또 염색을 하자니 아 바빠서 못했는데 그쵸. 후회될 때 있어요. 바쁠 때 있어요. 그게 일이에요. 일. 바쁠 때도 그렇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염색해야 되는데 염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가서 새치는 계속 나오고 그러면 염색은 어떻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틴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그냥 직전에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네. 일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발라주시면 되고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바르시면 되고 왜 우리가 발랐는데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울 본데 어? 이거 뭐야 새치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나가서도 네, 그냥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네. 어느 곳에서나 여행 가셔서 그냥 속에다 넣으시고 놀러 가셔서 넣으셔서 갖고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결혼식장 가실 때 특히 네. 나이 든 거 티내실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살짝 여러분들이 문 앞에서 발라서 감추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네.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염색 네.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근데 또 나가면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또 그렇게 또 막 뭐 너는 왜 이렇게 안 늙었니 늙었니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그때 이거 그냥 쓱쓱쓱 바르고 나가시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너 작년이랑 왜 이렇게 너 똑같니? 넌 머리가 늙지도 않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보니까 20, 30대에는 뭐 네. 눈, 코, 입 뭐 예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 이제 저도 좀 먹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뭐 주름, 그다음에 머리 새치, 하얀 거, 머리 색깔. 이게 나이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젊을 때는 뭐 남자친구가 어떠네, 여자친구가 어떠네 얘기하고 30대가 지나면 네. 애가 어떠네 그러고 40이 지나면서부터 어머 얘 너 나이 들어 보인다. 어머 얘 너 머리가 왜 그러니? 어머 얘 너 대놓고 요새는 동창들 모이면은 네. 우리 나이 되면은요 네. 대놓고 얘기해요. 야 너 머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얀 머리 갖고 있는 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관리하세요. 관리하세요. 아, 그리고 인생 뭐 있어요? 아니 내가 어려 보이게 살고 젊게 살고 그게 에너지인데 허옇게 해가지고 여기 허옇게 덕지덕지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네. 그러니까 그냥 발라만 주면 돼. 이게 따로 시간 내가지고 가가지고 붙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간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다크브라운 인기 좋습니다. 블랙과 네. 다크브라운 있는데 다크브라운으로 대부분 분들께서 선택하고 계세요. 62,000원대에 이 모든 구성 모발 랩으로 함께 하시면 누리실 수 있어요.
get it, get it, get it.